아, 다들 우리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와만이 만두 먹게 되었습니다.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어요. 아유, 그거 알려주지 마요. 아니에요. 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요. 12시 아닙니다. 시간 바뀌었어요. 네, 우리 그 먹튀스트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네. 시간 변경을 원하셔가지고, 네. 네, 내일 투표하시면 됩니다. 내일에 원래 우리가 12시 대전인데, 저녁 6시로,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 저녁 6시에 투표를 합니다. 가장 좋은 12시를 양보했습니다. 가장 좋은 12시인가요? 저는 그런가요? 뭐, 요렇게, 자,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여러분 아시죠? 11어플 10월 15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수우현님? 조회수가 더 많았다고요? 그런가요? 구현님 축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치킨만 먹으러 가자 그랬잖아. 네. 치킨만 먹기로 했잖아요, 우리. 네. 치킨 먹고 촬영하고 왔잖아. 이제 됐어, 이제 그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4강 진출하면서, 일단, 3등 상금이 확정되었습니다. 뭐, 차 태고, 차 떼고, 포 떼고, 세금 뭐, 이거 떼고 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슐리님! 슐리님 안녕. 오늘 이제 12시 아직 안 지났잖아, 우리. 네. 1000일에다가 4강 진출까지 와. 했습니다. 짱짱. 그래서, 19일 날, 시상식에는 무조건 가야 돼요. 벤츠님 오셔가지고, 토크쇼 하고, 시상식 하거든요. 그쵸. 거기는 무조건 가야 돼요, 이제. 예. 가야 되고, 일단은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만두로 4강전을 펼치는데요. 네. 내일 만약에 결승전에 올라가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16일 날 투표 한번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스 요리 먹으러 갑니다. 중식 코스 요리 먹으러 가요. 네. 진짜 이게 무슨 일이에요? 19일에 소리 질러 오십시오. 예. 쌀을 질러. 아, 자, 일단 너무. 한잔할까요? 축배 잔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진짜? 많이 웃어서 주세요. 네. 이것만 벗겨서 돌리시면 돼요. 그래요. 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야, 뿡뿡아. 아니야, 이슐리니. 우리 로즈나도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 투표 못하셔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셨죠? 그쵸. 아유, 긴가민가, 긴가민가, 긴가민가. 오늘 막, 그리고 오늘 10일날 어플에서 네. 우리 친구분들도 댓글로 많이 응원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기존에 10일날 회원분들도 투표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꼭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다 우르르 뭐 엄청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간뭐 그런다고 해서 뭐 아무튼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그 실시간 그두 시간 동안 투표하는 내내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보니까 너무 막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쵸. 자, 감사드려요. 귀마개세요. 잠깐. 아, 왜안 나와? 아우, 손 아파. 제일 뽑아봐요. 만인이 잠깐만, 제가 할게요, 제가 밑으로 할게요. 좀 내려봐요. 팔이 제가 할게요. 너무 올라가서 그래요. 밑에서 잡아요. 놀래라. 빨리 마시고 싶네요. 네, 한잔한잔 하십시오, 받겠습니다. 만인이. 이건 좀 그득그득 따라서 마셔야 돼, 조금. 네. 색깔 예쁘죠, 여러분? 경쾌한 소리. 제이 오빠 어색하게 마니 오빠 쳐다보는 모습도 봐. 그래, 맞아. 그런 식으로 또 촬영은 또 우리 둘이서는 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야, 따, 이거 얼마 안 나오네, 이거. 그러게요. 아, 따나. 자, 짜납시다. 자.
썸네일 이걸 썸네일 이걸로 할까? 예. 여기 오세요. 고기를 살짝 올려놓을까요 그러면? 그래요. 익지도 않은 고기를 접시로? 접시로 해. 원샷을 하라고? 자, 제가 옆으로 좀 얼굴 가리면 안 되고 내리시고. 와. 썸네일 하나 찍죠. 하나, 둘, 셋, 뿅. 이번 영상 아쉬웠던 건 제이 오빠 너무 카메라를 안 보고 많이 오빠만. 그 초반에 그랬어. 갈수록 근데 나아졌잖아. 네. 초반에만 좀 짠. 그랬지. 아, 우리 걸어요님도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러브샷입니까? 말해 뭐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우리가 이거 되게 촉박하게 이번 정모 때는 좋은 일이 많아서 더 즐겁겠다고. 그쵸 지호님이 없어서 좀 슬프네요. 그러게요. 지호님이 안 계셔서 슬프네요. 맛은 어때? 많이 짠? 맛있죠? 맛있네요. 네. 짠. 스파클링 맛있네요. 아우 좋다. 그거 처음에는 카메라 앵글이 우리 어깨까지밖에 안 나오는 줄 알았어. 그쵸.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옆에 공간도 많더만. 맞아요. 자, 리얼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금방 그 구워지기 때문에 급하게 안 해도 돼요. 네. 천천히 와인 먹으면서. 네. 턱 빠지신 줄 알았다. 세상 그렇게 맛있게. 아, 나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행이네요. 그 PD 분께서 붙으라고. 네. 그래서 계속 받고 이러고 억지로 더 붙었어요 또. 그쵸. 근데 너무 어색해. 사람들 앞에 막 서 있고 카메라도 막 이렇게 찍고 계속 찍고 있기도 하고 조명도 많고. 네. 4강 이기면 100점 확보네요. 네. 근데 세금 떼고 나면요 반동 이상 난다. 반동 나는 것 같은데. 네. 세금이 세네요. 아무튼 그것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대회에 나가서 또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고 있던 자체가 저희한테는 또 다른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일단 좀 즐기고 있는데. 네. 이 미션이나 대회 기간 내에 이게 너무 촉박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냐?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나 또 우리는 서울에 사서 그나마 조금 덜하지만. 네. 지방에 되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거의 끝에서 끝에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근데 먹방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원래 하고 있는 본업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저희 일 뒤로 하고 참여하고 준비하는 거라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또 편집을 다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진짜 편집 못하는 사람들은 대회에 참가도 못하겠어요. 가만 보니까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든 뭐 본 풀 영상이든 다 우리가 다 편집했어요. 네. 우리가 내가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틀릴 거예요 영상이. 그렇죠. 이따 봐서 또 만두 하이라이트 봅니까 저희? 현이 왔습니까? 잼잼지호님 백상 백개 사랑한다규.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에. 우리 지호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호님 어제 못 봐서 좀 아쉬웠지만. 네. 오빠들이 어제 늦은 바람에 기다리다가 기절했대요. 현이야, 오빠들 4강 진출해서 내일 만두 먹는단다. 4강. 아, 뭐 자꾸 원샷 하래. 기쁘네요. 우리 지훈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니다. 어제 지훈이 있었잖아. 아니. 어제 12시 40분까지 기다리다 잤대요. 그 전날인가? 네. 아, 지훈이 또 선물 중에 생각나서. 아, 맞아요. 아, 맞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좀 기다리고. 바람이 좋은 날에. 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야!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에이마니 형 천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4강 진출도 축하드립니다. 우승까지 가고 방송도 오래 해주세요. 와우. 와 바라기 니 감사합니다. 바라 와 니 뭐 먹고 싶노? 짱짱. 제이쿠킬 하트님 대통상 천개 사랑한. 야! 오로빠들 역시 4강 진출 축하합니다. 와우. 어이구야.
울리자. 잠깐만요, 여러분. 아, 큰일이다 정말. 야, 안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한번 울어라고요. 울어도 된다. 아, 우리 코끼리 또 항상 실시간에 요 며칠 방송 참여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다 보고 있었고,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보고 있었나 봐요. 감사해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 같이 오늘은 조금 편하게 소통하면서, 네. 편하게 얘기하고 놀아요. 그래요. 오케이. 하나 더 짠 볼까요? 짠이요. 소리 좋다. 조금 있다가 좀 먹고 리액션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어제 우리가 또 그 와중에 장 보러 갔는데, 여러분 살면서 나는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네. 여러분 이렇게 큰 아스파라거스 제 손이 진짜 엄청 크잖아요. 작지 않아. 크단 말이야. 도에서 미 아니죠. 이렇게 굵은 아스파라거스 봤어요? 정말 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마지막에 말랑말랑하더라고요. 진짜. 아 그래요? 이거를 네. 이마트에서 팔더라니까. 홈플러스. 아, 홈플러스 샀어요? 네. 와이파이 하나 더 신청하기 잘했네요. 오늘 오빠들 보고. 아... 다행이다. 큰일이다 니 꽃길아. 근데 꽃길이가 뭐 대구에 있으나 말레 있으나 글쎄요. 네, 뭐, 로저나 있다오세요? 자주 볼 수는 없지만. 네. 아, 모르겠다 정말. 네, 로즈 누나 다녀오세요. 네. 죽순 갔죠, 그쵸? 이번 죽순. 아이고, 참네. 뭘 미안해. 큰일이다. 정말. 이번에는 네 얼굴, 네 꼭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고기 두께 봐요. 고기 두께 실화냐? 그릴 자국 먼저 내야지. 마니님 촤 그대로 일자로 일자로 가로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잠깐만 그릴 자국 좀 내고요. 감사해요. 약간 은은한 불에 이렇게 계속 촤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워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다들 아 너무 아쉽네요. 전 낮에 출근했는데 다른 매장 직원이 제이와 뭐라고? 제 눈썹 보고 가지가지 한다고 그런 이야기. 잘 됐어. 우리 스텔라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스텔라님도 투표하셨죠? 그렇죠. 반대편도 이제 착 제대로 좀 노릇하게 이왕 쫙 익히세요. 많이.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릴자고 내세요. 내려놓으시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앞서 딱 됐어요. 다음 정보에는 진짜 꼭 뭐라는 거고. 내 차 알아. 내 차 알아. 됐다, 마. 저도 비행기 타고 날아갈게요. 어딜? 지구로 날라. 우주로 가라, 우주로 가. 그래요.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짱걸. 진정한 우리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다짜고짜 네. 무작정 이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은 저는 순순히 제이와 많이 응원해주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단연 오늘 조금 우리 댓글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보다는 그건 뭐 어쩔 수 뭐 없는 거 아닐까요? 그걸 뭐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있는 그대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 좋았어요. 그저까지 너무 근데 긴장됐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네. 우리 팬분들도 몇몇 분들 계셨지만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제이와머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기존 회원분들 뭐라는 거야. 무조건 이기자는 마인드로 체크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도 나름 열심히 했지만 네. 그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쵸. 제대로입니다. 이제 오셔도 될 거. 아유 그릴자고 제대로네요. 그러게요. 와, 어제 이 소고기도 못 먹고. 맞아요. 술도 한 잔 못 마시고. 맞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고기 얼마예요? 몰라요. 매장마다 틀리겠죠? 그래요. 채민이 고기 먹고 싶어요? 하도 사지 않는 이상은 엄청 비싸진 않아, 채민아. 홈플러스나 네. 이마트 가면 팔아.
맞아요. 한 몇만 원 정도. 갖고 싶어요. 내일 여러분 소고기 어떻습니까? 에? 왜요? 내일 여러분 쇠고기입니까? 여러분들 같이 내일 만두 드셔야죠. 아, 그런가요? 과일은 과일은 키위랑 배 그리고 귤그 뭐야 뭐였죠? 한라 아닌데 황금향 아니야. 솜솜 사탕님 안녕하세요. 솜솜사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혜향 맞죠? 아니야. 황금향 아니야. 뭔데요? 그때 그거 하나 있던 거 황금향 맞잖아요. 황금양. 예. 자꾸 아니래. 황금양. 황금향 맞아요. 솜솜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내일 투표 영상은 만두로서 하는 거예요. 뽑기는 네. 반모 되나요? 그 뭐야? 그럼 이쪽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제. 잠깐만 옆에 살짝 그래 살짝만 있을게요. 아니 황금이야. 그죠 보이십니까 이거? 반모 되나요가 뭐죠? 두고 반모 말씀하시는 거예요, 솜솜님? 꽃길 내일 투표할 수 있나? 우주 가기 전에. 가능해요? 우리가 직접 다그 요리해서 만두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를 다 했어요. 내일 6시. 내일 저녁 6시. 그릴 때 광고 보여줬습니까? 옆에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거 되게 더 젓가락은 좀 많이? 이거 쓸게.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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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다. 술까지 마셨더니 올라오네요. 우와. 맛있겠다. 육즙을 받아야죠, 빨리. 네. 빨리 육즙을 받아야죠. 네. 고기가 두꺼워서 네. 어느 정도 익히고 남은 불로 이제 은은하게 구우시면 돼요. 네. 오빠들은 결과 바로 알수 있어요? 아니요! 젓가락 가져올게요. 아니, 갔다 왔잖아. 관계자분들이 알려주셔야 알수 있습니다. 제이만 형은 소고기 구워 드실 때 고기 바싹 구워 드시나요? 아니요, 중간 정도? 네. 중간. 이제 나머지 열로 네. 예열하시면 돼요. 많이 이제 꺼야 돼요. 그래요. 끄셔야 돼요. 아니면 즐겨서요. 지금이야! 너무 누구야? 맛있어. 아스파라스 왜안 올렸니? 그러게요. 돈이 올려놓을게요. 아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로로 놓으세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쏙 빠지니까 이게. 교차해서 올려놓으면 되겠다. 안 돼. 아니. 이렇게요. 그렇지, 이렇게. 불을 끄시면 불을 살짝 켜놔야 되네요. 아니, 소고기 먹고 와야 할게요. 이거 그래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이걸 다 졸려놔야지. 그거 안 보이는데, 여기 올려놔요. 맛있게 드세요. 스텔라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고기 두께 실화예요. 맛있겠다. 양송이 버섯 짱 맛있어요, 손님? 네, 물 나오는 버섯. 여러분, 맛있어 보여요? 갑자기 또 배가 고파지네요.
소금 콕콕 빨리 드셔주시죠. 소금 여기 있습니다. 뜨거워. 이야. Yeah. 아 그거 우리 안 뿌렸다. 이거? 아니면은? 어 그거 넣어서 섞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서 섞어야 돼요? 네네. 그렇지. 후추가 빠지면 안 되죠. 구미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원래는 방송하는 날은 아닌데 번외로 오늘은 약간 축하하고 싶어서 깜짝 방송을 켰습니다. 저희는 화수목금토 이렇게 방송하고 있고요. 네. 블랙 페퍼. 그것도 살짝 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속이 한번 씹어. 아, 다 익었을걸요? 지금 요건 좀 싫더라고요. 뭐요? 붉은 게 올라오는 거. 붉은 게 어디 올라와? 그거 아니에요, 만인이. 뭔데요 그러면? 큰일이다 이거 지금 아니면 더 질겨질걸요? 괜히 또 좀 지금이 제일 부드러울 때. 잠깐 먹을까? 그치! 지금인데 그지. 그래 먹을까? 아니 일단 한 작은 거 한 먹어봐요. 그거 굵은 거 먹어. 굵은 거 얇은 거 먹어. 굵은 거 한번 먹어봐요. 자 그냥 먹어볼게요. 아, 그래, 핏기 있을 때 앞뒤로 그냥 살짝 한 번만 뒤집어가지고 육즙을 가두고 먹는 거야. 부드럽다. 꺼요, 이제 다 익었잖아. 이거 안, 더 질겨져서 못 먹어. 이 두껍게 살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네, 드십시오. 어때요, 많이? 안 익었어요? 아니요, 익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육즙 팡팡! 큰 거를 그럼 한입 베어 물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어? 그걸 다시 내려놓으세요, 바로. 시키려고요. 뜨겁잖아요. 앞접시도 없고, 그 빨간 거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런 각인맥 그거 쪽만한 거 접시 안 하고. 그거 어떤 거? 쥐 담게요. 그치 여러분 너무 많이 구우면 질겨져요. 두 점 먹었다고? 네 다 잘랐어요. 이 색깔 안 보이겠죠? 네?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요. 그냥 오늘은 식사하는 게 아니라 안주야. 맞아요. 안주. 안주라고 할 것도 없다. 그냥 가볍게 소통하는 거예요. 오빠 오늘 치킨 엄청 잘 드시던데 고기도 팍팍 드세요. 꽃길님도 투표해 주셨죠. 누가 잘 먹었는데? 마니가 잘 먹었죠? 자. 소금에 콕. 머리채 잡고 싶네요. 피셔. 오 맞네요. 제이만이 형 다음 종목하실 때는 맛있는 녀석들이랑 한 입만 그런 이벤트 같은 것 어떻게 하라고? 먹는데 해서 못 먹잖아. 네, 못 먹으면 못 먹는 거지. 아 구미호님 너무 잘 먹어요? 오늘은 편하게 그냥 살짝 먹는 날. 그쵸. 와인 별로 안 써요. 와인은 먹을만 합니다. 요거는. 어 맛있어. 왜 이렇게 세상 부드러운데 많이 줘. 도라이킹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이 드셔요? 양념장, 초콘 양념장에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고기네? 그럼 뭐 준비했습니까? 그래요.
식민대로 드시면 돼. 네. 여기 좀 안 부럽다. 좀 부어서 약간 부심에서 부어서 풍미 좀 나네. 고춧가루는 좀 버섯 안에서 좀 넣어주세요. 초코님 양념장 다 먹어서 없다고? 예, 네, 여기 갔다 내요. 자주 와서. 그래요. 초코도 하네요. 저도 없어요. 맛있다. 추천 눌렀네? 고마워. 혹시 그 뭐지? 네. 우리 꽃끼리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습니까? 있어요? 아 매워! 아, 매콤하게 맛있다. 샤. 응? 버섯에 치즈 살짝 올려놓고 하면 더 맛있어요. 버섯 안에 모짜렐라 치즈? 오빠가 불러주실까요? 뭐라는 거야? 내가 우주에 가는 날 불러줄게, 꽃길아. 그때 완창할게. 맛있다. 꿀맛, 꿀맛. 다 같이 좋은 노래 같이 하나 듣자고. 네. 사각 치즈 어떤 거? 그냥 일반 치즈는 싫어해요, 윤리마. 미안해요. 여진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치즈 이즈 뭔데? 식사 느낌이라고? 안주인데? 안주! 짠! 투네이션은 수수료가 그 후원하는 그런 기능 중에서 네. 그 수수료가 제일 낮아요. 그쵸. 그래서 제이와 마니한테는 제일 도움이 되는 후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네. 네, 호주산 청정원 맞습니다. 네. 한우는 네. 맛있기는 한데 잘 안 사먹어. 왜냐하면 비싸기만 하고 양이 너무 작아. 인정. 차라리 그 돈이면 이거 고기 다르게 그냥 물론 청정 그거지만 괜찮아요. 마우양 먹을만해. 그리고 마니가 좀 많이 먹기 때문에 한우로는 감당이 안 돼요. 맛있다. 그럼 그쵸? 아프리카보다 유튜브로 자주 보네요. 자주요? 언제 바라기님 언제요? 빨리 말해봐요. 언제? 언제? 추천자들 눌렀습니까? 우리 바라기님 추천 눌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와 맛있다. 짱짱. 여러분 눈으로라도 한 입 드셨습니까? 한 개 더 드셔보시겠습니까? 그럼 이 맛이지. 더 들어가야 되네. 고추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채팅도 좀 많이 해주고. 네. 하지만 그러면 안 해준다. 우린 적당히 먹고 가자. 그래요. 왜 이렇게 덥죠? 보일러. 그거 올게요. 고마워요. 나 시청자 들어왔네요. 그거 신곡 아니에요? 그럼 임창정의 하루를 그대를 그거? 아스파라거스 안익은 모양인 것 같아. 근데 아스파라거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처음 봤어 나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큰 거는. 먹을 수 맛있어. 근데 아스파라거스 잘 먹으면 맛있어.
뭘 팍팍 먹으라고? 고기? 지금 먹방 아니고 간식방인데 지금 간식 방송 중인데요. 오빠 내, 아, 세점 먹었어? 잠깐만. 뭐야 닉네임? 잼잼 오빠들. 그럼 빨리 먹게. 좋아요, 유님. 사장님, 고기 추가요. 네? 부재료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먹어요. 불 올리셨습니까? 일단 고기 먹고. 천천히 먹어요, 지금. 고기 추가 좋습니까, 여러분? 고기 색깔. 그건 잘안 보여. 나는 그 살치살 되게 맛있던데. 살치살. 그쵸? 고기 흐름 끊기면 안 돼요. 뭐라고? 식사가 아니라고. 네, 오늘은 편하게. 그냥 천천히 또 없으면 먹고 없으면 먹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부재료도 좀 그래도 구워볼게요. 수혈 흉요. 고기 뷔페 가신다고? 고기 뷔페야? 이거 은근히 취하는데? 은근히 토스트가 있나봐요, 이거. 내가 여기서 올려놓을게요. 소금 괜찮냐고요? 아, 이거 우리가 전에 썼던 방식이네요. 그냥 조금씩 먹고 있어요. 와인드. 이거 다음에 와인 마시려고, 율리마. 분위기 많아서. 봤어. 우와, 이거 진짜 대나무 죽순 아니에요, 여러분? 나 놀랬어. 고문이야. 지금 간단하게 간식 먹을 거 없어요, 우리. 아, 맞다. 바라기님도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선곡해 두세요. 그쵸. 바라기님 조금 엉덩이 붙이고 갈 거예요? 저도 와인 진짜 좋아하는데, 니는 와인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야, 현이야. 니는 술이면, 알코올이면 다 좋아하잖아. 그쵸, 뭐든. 알코올 이즈 뭔들, 맨 이즈 맨들 뭔들. 그쵸. 죽순인데 아스파라거스인 척. 그러게요. 현이 표정 봤어. 새침하긴. 꿀맛. 링고링고인. 아, 맞다! 그거 안 먹었다! 뭐야? 아니다. 나중에 뿌려야 됩니다. 많이 아스파라거스도 나 양념 좀 해야 됩니까? 네. 제 최애가 쓰인 최애 노래 신청할게요. 뭐? 제목. 둘이서 섞어먹지 마요. 와인은 와인만. 그래요. 이것도 와인 종류 하나라서 네. 괜찮아요. 걱정 감사합니다. 여기도 들기 살짝 뿌려놔야겠다. 뿌려놓을게요. 그래, 저희는 지금 죽순을 먹고 있어. 그리고 뒤집고 또 뿌려놔. 네. 지금 저희 여러분들은 죽순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진짜 건강식. 너무 놀랬어. 나 진짜 도에서 미면 이거 진짜 굵어요.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여성분들 더. 그리고 이마트에 갔더니 되게 얇은 그 아스파라거스가 있더라고요. 긴거 말고 지난번에 먹었던 거. 그거는 보통 아스파라거스 먹다 보면 끝에 대부분 딱딱해서 못 먹잖아요, 질겨서. 근데 그 친구는 거의 다 먹었어요. 괜찮더라. 나 처음에 뭐 이렇게 작은 거 팔아 그랬는데, 아니야, 괜찮더라고. 채연의 런어웨이? 런어웨이. 알겠어요. 기다려요. 점점 먹방이 되어갔다고 한다. 안주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맛있겠다. 여러분, 나중에 이마트 갈일 있으면 이거 꼭사 먹어보세요. 이거 괜찮아요. 가성비 쩔고 괜찮아, 이거. 그쵸.
짱짱 피쇼 같은 건데 네 하나 하나 드시고 니 먹어 나 뭐 하려고 그랬더라 왔어 태연 노래 아닌데 딱 뭐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네 꽃길 장부 장부 다 썼죠 보통 맛없고 약간 그런 피쇼들은 입에 넣고 씹잖아 그러면 두두두둑 두두둑 끊겨요 그리고 생선 맛도 안 나고 아 와이파이가 그래서 나갔다 왔구나 아 맞다 하루 한번 보여줄게 이거 양이 엄청 많아 우리도 고르고 골라서 샀는데 괜찮아서 앞으로 이거 좀 잘 이용할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좀 많이 들었어 정말 많이 크기도 큰데 많이 들었고 가격이 끝내줘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어 지퍼 같은 거야 현이야 사고 4,950원 990원은 좀 큰일이다 정말 현아 만원 줄게 한 10개만 사줘 그래 대박 15,000원 그리고 5,000원 거슬러 와요 3,980원 3,950원 땡 어... 우리 나도님은 이마트 잘 안 가세요? 5,000원입니다 가성비 네. 끝내주죠 단돈 5,000원 한번 뒤집은 거야 스텔라님 5,000원이요 네 뽕뽕이 다시 왔네 추천 눌러 왔나 잠이 가나요? 이마트 한 10년 전에 가본 것 같아요 형님 왜 이렇게 아, 이마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지금 차트에 있는 노래 아니야? 예 임창정 노래 아 나도님도 홈플 애용이에요? 홈플 애용하십니까? 아 그래요? 저희도 옛날에 한창 홈플러서 막 다녔는데 요즘은 이마트를 좀 많이 가요 어떤 품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네. 원래는 홈플러스밖에 안 갔었는데 그죠 최근에는 자꾸 이마트를 가게 되더라고요 이마트 가면 차비가 좀 더 나오거든요 근데 네. 근데도 이마트 가게 되더라고요 전 롯데마트 가요 저희님 롯데마트 간대요 롯데마트는 진짜 안 가요 짝대기님 안녕하세요 아 롯데마트 가신다 저번 술방 때 PC판 가격 알려주셨는데 틀렸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럴 줄 알았냐 농담이에요 이마트는 걸어서 20분이면 가서 좋아요 채널 신청하는 이유가 조만간 컴백해서 아 그래? 어허 와우 새로운 앨범이 또 나오는군요 어... 특별히 뭐 이거 끝에는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먹다가 그냥 끊어내면 아, 돼요 이거 아스파라거스랑 버섯만 조금 익으면 좀 내려놓고 고기 네. 구워 먹을게요 오늘은 먹방하는 날은 아니고 예. 소통 방송하는 날이에요 그냥 깜짝 방송 그냥 한 잔만 더 주십시오 오늘 뭐 먹을 마실까 하는데 그런 거 볼까? 너무 많이 움직이시네요 네. 얼음 좀 가져올게요 그 통에다가요? 그러면 빨리 안 넣고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와 근데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내 고기 빨리 이거 왜 먹으라고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식었잖아 과자 조카들이 어딨네 니 지금 뭐 조카야 다 같이 간 거야? 정모 때 와인 무슨 와인 누구 코에 붙이려고 아 그래 언제 누구 코에 붙이려고 현이야 와인을 현이는 소주 마셔야죠
아, 못 봤어. 눈이 왔어. 그래, 알겠습니다, 형님. 현이야! 건성 대답이래요, 제니께서. 누가? 누가? 현이가요. 뭐라는 거야? 쟤는 속고만 살았나? 그만이죠. 구간주야, 안녕. 아, 진짜 구간조. 이따가 막판에. 아, 근데 우리 어제 케이크 먹은 것도 남아있는데. 정모에서 왜 갖고 오라고? 짐이 많아요. 짐 너무 많아. 아, 짐도 많지만 많아서. 아, 얼음 넣으면 시원한 건 좋은데 단점이 뭔지 알아요? 싱거워지죠? No, 그건 다 아는 단점이고. 그러면요. 탄산이 빠져요. 아하. 그래서 그게 좀 별로예요. 자, 너네들 잠깐 일로 오고. 조금 뒤로 가 계시고요. 어, 미소 왔네? 미소 왔습니까? 안 믿는 말투 지금. 그래, 맞지? 안 믿는 거 맞는데? 우리 현이 잘하네? 안 믿었어요, 이거 오빠. 한번 먹어봐요. 왜요? 이거 쓸 거예요. 오래 구웠어요, 저거. 좀더 색깔이 조금 진해지게, 진해져야 변해야 돼요. 불빨 올려요. 4강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니 어제 안 왔더라. 근데 니 오늘 투표는 했더라. 그러게요. 자, 또 한잔 할까요, 여러분? 짠. 오늘 촉해야겠네요. 네, 미소님. 맛있다. 짠! 하면 됐죠. 네. 뭐또 하자고요? 조막 마셨는데? 아까 맨날 왜 이렇게 먼저 마셔? 소리가 좀 그런데요, 많이. 알겠어요. 천일 축하드리니까, 뭐. 이 어제도 없고. 맛있다. 어우, 녹막. 안녕하세요, 이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파프리카 꾸준히 먹고 있어요. 자, 또 짠. 또한 모금 할게요. 갈증나네요. 구간주에게 그리워야 하라고요, 님. 약하지 않을까요? 아, 꽃길님 처음 봤어요, 오늘? 저희 방에서? 뭐라는 거야? 꽃길아, 우주까지 나갈 거라. 난두 개지롱. 니 우리 방송 안 봤나? 니 유튜브 나도님도 구매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웃긴 것도 만들었는데. 네. 꽃길아, 너 정말 너무한다. 너 정말 이번엔 정말 충격이다. 정말 오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재밌네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채팅. 오늘은 본 방송하는 날은 아니고요. 네, 편하게 깜짝 방송을 켰습니다. 저희가 축하할 일도 있고 네. 이러므로 이래저래 해서 깜짝 방송 켰어요. 맞아요. 오늘은 편하게 채팅하는 걸로,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합시다. 서똥, 서똥. 구간조 제3의 멤버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많이 거 하나, 내거 하나, 그래서 방송에서 쓰려고. 구간조 형제. 해봐야 많이. 아, 제니마세요. 아니, 이거 니가 이제 녹음해야지. 오빠 방송도 뭐, 본 방송도 못 보는데. 유튜브 하지 마! 이제 와이파이 사라지니까 달아볼래! 그래요.
꽃길아 샤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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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뭔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려요. 아, 우리가 12시 안 지나서 방송한 지 10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 그 다음에 그 먹방 크리에이터 BJ분들 그 먹방 대회 나가서 4강 진출했습니다. 어딜 나가는 거예요? 벌써 가요? 거짓말하면 죽는 수가 있다. 도망가는 거 아니죠, 코끼리? 고기 두께가 진짜 너무 두껍다. 장난 아니죠. 그래요는 뭐 계속 웃을 거예요? 네. 어우, 정말 별론데요. 정말! 충전 안 되겠다. 응? 왜? 아, 거짓말 친 거예요, 코끼리? 거짓말을 치다니요. 정말 많이 진짜. 그래 형으로 밀기. 좀 제일 웃긴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웃긴 말. 근데 뭔가 약해요. 알았다, 알았어. 그게 제일 강했죠. 그쵸. 그게 가장 셉니다. 그래요, 귀엽다고요? 참나. 네가 귀엽겠죠. 그래요. 고기 지글지글 하는 동안 노래 하나 들을까요, 우리? 네, 우리 바라기님 노래. 우리 바라기 것 한번 들어보자.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그거 원래 내 건지, 나도 니 그거 제 건지 알죠? 인정? 빨리 인정. 빨리. 맞아요. 현이 뭐해? 그거 내 거야, 아니야? 그거 내 거, 맞지? 정말 정말 정말이다. 맞아요. 맞아요. 내 거잖아. 맞아요. 네가 이렇게 썼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뭐야? 나도님 알아요? 인정이에요, 나도님? 그럼. 제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나도님? 그릴자고 예술인데요. 아, 한번 보여주셨어요? 와, 굵기가요. 얘네 반을 잘라서, 잠깐만요. 반 작업을 또 해야겠네요. 가로? 네. 그래, 그게 원래 잘라. 그래서, 우와, 삭삭 소리 좀 봐. 재미있으시면 나와서 같이 채팅하고 소통하면서 놉시다. 놀아요. 얘는 맨날 이런 거밖에 안 해. 그래요. 뭐라는 거야. 맞아요. 아, 어지럽다, 어지러워, 정말. 더 익은 소리라고요? 더 익은 소리에 눈물이 나네요. 센 거 하나 해봐요, 많이. 뭘 센 거요? 센 거 저 못해요. 우리 방에 어그로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그로 분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뭐가 있죠? 근데, 오산댁 뭐 하는데, 니? 니 그러고 나중에 딴 소리 하면 너 죽는다, 너. 소고기 질때 떡심, 아, 정말 떡심 너무 질겨서 못 먹겠던데? 나가요. 어딜 나가? 아, 어그로 나가라고. 너 좀 조용히 좀 해줄래? 너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착한 척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착해요. 떡심 안 먹어, 언제. 너무 착해. 마린이! 착한 척! 오지고 뒤집어 주세요! 난리가 났네, 마린이! 그만! 앞에 마린이를 뺐으면 괜찮은데, 마린이한테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예, 형아. 마린이! 착한 척! 오지고 뒤집어 주세요! 난리가 났네, 마린이! 그만! 제니님 목소리에 잘 어울려요, 후반적으로.
근데 진짜 이거 녹음하다가 와우 축하드려요. 누구야? 인생이다 그렇지 뭐. 와우. 어 누구지? 우리 50점. 네? 인생이다 그렇지 뭐. 50점 감사합니다. 누군데 이게 누구죠? 누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어요. 근데 니 뭐하는데 말을 왜 안 하냐고. 그러게요. 내일 출근할 생각에 눈물이 납니까? 약 먹고 왔어요. 뭐라는 거야. 자, 가져가세요. 뭘 가져가냐. 아, 후니 후니 오랜만이에요. 장훈이 안녕. 장훈이 투표했나니? 어, 형들 영상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장훈아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니 영상 보나 안 보나? 봐야지. 장훈아 살아있으니 됐다. 오빠 뭐라는 거야? 습관적으로 하신다고. 습관적이긴 그런 말들이 채팅이 올라오니까 하는 거지. 네. 보고 있어요? 저희 형들 대회하는 거 알아요? 빨리 뿌려요. 그래도 한 번 더 뿌려요. 한 번 뿌려요? 아 그럼요. 뿌려주세요. 보고 있어? 아. 이 주체에 술 한잔 먹었을 때만 이 오는 거 아니야? 이 요즘에. 그러게요. 어? 아니요. 미선이 시간 바뀌었습니다. 6시로 바뀌었어요. 어 6시로 바뀌었어. 네, 6시부터 8시까지. 오늘이랑 똑같이. 네. 오늘이랑 똑같이 조금 있어요. 그대로 위에 좀 치면 되게. 꽃기라 앞에 많이 그 말을 뺐었어요. 많이가 니 그것도 되지만 크다 많이. 크다 많이다 될 수도 있습니다. 6시 미소 가능합니까? 미소님 그때 애기들 좀 풀 수 있어요? 아 투표는 어디서 해요? 시빌라 어플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시빌라 어플을 까셔야 돼요.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금방 깔아요. 거기서 제이와 마니, 랑, 가장 맛있게. 근데 이게 있잖아. 나중에 이 대회가 다 끝나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래요. 대회가 다 끝나면, 정말, 그, 정말, 정말.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원제 노래 들어야 되는데, 자꾸. 네. 넘어가네요. 이게 다 꽃길 때문이야. 삐집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기억할게요. 한글 닉네임으로 오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이름 부를 수 있고. 지금 풀 수는 없어요? 애기들? 아, 스토리 지금은 안 되지. 대회 중이니까. 이제 리얼로 하시면, 리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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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게 있어. 투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하고 그 다음까지 부탁드려요. 그 다음까지 뭐예요? 오, 나 아프리카 귀염둥이 말이 없네. 오늘 유튜브 귀염둥이 어디 갔노? 일하는 중입니다. 지금 들어왔을 시간 아니에요? 그러게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인데 지금 유튜브 귀염둥이. 아예 안 끄고 계실게요. 아 정말? 미소? 몇 개나 했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런 거 많이 그래요. 그냥 좀 고마워요. 조금만 더 부탁해요. 시상하시는 분이 벤츠님 맞습니다. 네. 우리 무조건 시상식 가잖아. 네. 19일날. 네. 무조건. 무조건. 닉네임 한글 기억해 주세요. 상어맘님은 아니죠. 못 바꾸니까. 그치? 네, 네. 닉네임 한글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라도. 혹시 닉네임 한글님 사시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고맙습니다. 미소님 감사해요. 니 응원의 댓글 보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쵸. 디테일하게
신나는 노래인가 그거? 그 노래는 잘 못 들어봤는 노래인 것 같은데 들어볼까? Runway. 우리 원제 준 대한 아니요 대한민국은 아는데요 대한민국은 무슨 도냐고요 전라도요라 맞제 며칠에 한 번씩 풀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전라도도 어떻게 저 귀신이에요 뭐 보고 하셨는데요? 뭘 보고 그냥 나 느낌상 아 뭐야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일들이 다 내 레이더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촉이 좋으시네요. 네, 신나는 노래예요. 들어볼게요. 녹는다 녹아. 어머! 잠깐만 있어봐요. 뭐 그러면 뭐 잠깐만요. 구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썰이 조금 풀어 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표했어요, 닉님 방글님. 그래도 일단 우리 또 원재님, 니 이거 노래 듣고 금방 갈 거 아니죠, 원재야? 내일은 출근 언제야? 내일 출근하나? 내일 쉬어요? 원재 내일 머리 있냐? 내일 출근한다 그랬나? 아 근데 그때도 머리 이렇게 올리고 하거나 뭐 머리 만져서 괜히 더 그때 앞머리가 드라이를 막 새로 딱 당기고 갔는데 풀어지더라고 안 풀어진 거야 근데 시간은 촉박하고 준비해서 막 들어가자고 하는데 네 네 그렇다고 머리를 막 피고 물 묻히고 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쵸 아 내내 신경 써서 죽는 줄 알았어 거기 아 그러게 구면이 진짜 구면이네요 맛있어. 맛있어요? 아, 아스파라거스 한번 먹어보자. 그러게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씹을 수 있는, 아까 그 큰 거, 큰 아스파라거스였잖아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씹힐 수 있는지 한번 먹어야 돼. 살짝 찍어서 한번 먹어야 돼. 버섯은 사막에서 있는 거. 국토민님 안녕. 안녕. 파갑채 본다. 맞다. 대파. 율리마. 근데 아, 점점 찌개지는데 이 부분부터. 얘는 낭비인 것 같다. 작은 게 훨씬 근데 작은 게 없더라고. 네. 버섯이 근데 얘네는 물도 안 생기고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모르겠어요. 친환경 버섯을 샀거든요. 물이 하나도 안 생겼어. 이만큼 못 먹습니다. 와 그러면 그게 더 나은 거네. 맞아. 우리가 지난번에 샀던 거 작은 거 그게 훨씬 더 나은 거네. 고기 질기진 않아요? 고기가 질긴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질기다 고기야 왜 그러십니까? 고객님한테? 이만큼 못 먹는 거야 네 거의 반 못 먹는 거다 반 우리 미소님 고마워요 네 에이 이제 큰 거 신기해서 샀는데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샀는데 이 친구는 좀 아닌 거 같네 너무 크다고 너무 커서 샀는데 탈락 아스파라거스 뭐라는 거야? 떠보지 마라 오빠 그런 거 그럴 일도 없지만 니나 잘해라 오케이 어, 마지막으로 일단 했냐? 아니 근데 맛있다 네 반반씩은 먹어 반반씩이요? 네 실망하지 마. 얼음도 하나만 주세요. 아우 정말 율리마 얘 자꾸 나 시키는데요. 잘 따르셨네요. 아 제게 좀 더 많네요. 나 옆으로 가요. 왜야? 호레비 냄새나요. 됐거든요. 두 분 내 휴무여서 부러워요. 니 어제 휴무였잖아. 그러게요. 참. 이틀 휴무였죠. 오빠들은 야 밤새서 야 열심히 막 작업하고 일하고 있는데. 니는 자도. 저도 오빠들이랑 즐긴 연결고리 하고 싶어요, 스텔라님. 스텔라님 저희 지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스텔라님 그죠 스텔라님 오늘 제이와 마니에게 큰 힘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 스텔라님이 또 근데 은근히 간간히 채팅을 잘 하시긴 하는데 네. 열채스 나진 않아 근데도 그러다 보면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채팅 좀 아 보고 계시구나 하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투표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번 나오실 때 열차 타시죠, 막. 정말 쏠쏠쏠 정말 오좀그 난세 너무 이기적이다 너. 왜요? 아, 맛있다. 그래요. 뭐 좀, 이거 그 홈플러스에서 샀는데 네.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뭐 스파클링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두를 약간 뻔한 거 많잖아. 만두 생각하면 찐만두, 군만두 일단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빔만두. 비빔만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엽떡 그거는 안 찍어 먹은 것 같더라고. 아무튼 엽떡 같은 데 찍어 먹거나 매운 소스에 찍어 드시거나 약간 그 정도까지일 것 같은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너무 신박해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다음에 우리 본방할 때 먹방할 때 먹으려고요. 만들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그 만두 자체도 맛있는데 만두가 좀 비싸더라고. 맞아요. 대진표. 아니 그리고 준결승이 어디야? 4강전 우리 치킨만 먹으러 가도 좋겠다 그랬는데 네. 만두까지 먹게 됐어요. 오늘 전화 오는 순간 뜨르르르르 전화로 알려주거든요. 그쵸. 합격했는지 이제 4강 진출한지 합격했는지. 근데 그 만두 너무 맛있더라고. 육즙도 엄청 많고 고기 누린내도 하나도 안 나. 단지 그쵸. 피가 약간 조금 아쉽긴 했어요. 피가 조금 두꺼워요. 조금 두꺼워. 녹화 때는 말안 했는데 네. 피가 조금 두꺼워. 치킨에도 보니까 또띠아에 맛. 그러니까 또띠아 중복된 거 있었죠. 네. 그래서 다행이에요. 또띠아 안 했잖아. 지원이가 그렇게 포기력 절대 포기 안 하던 또띠아 또띠아 또띠아. 오빠들 4강은 느낌은 어때요? 모르겠어요. 솔님이 지켜주세요. 오빠들은 지금도 너무 좋아요. 어디로 올라가요? 옥상에 올라가요? 솔리마 같이 올라가요. 이따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한번 감상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지. 그래? 지금 볼까? 뭐냐면 또 뛰어보다가 햄버거 참신했죠, 그쵸? 그날따라 버터롤이 없는 거야. 버터롤에 해야지 진짜 맛있는데 슈퍼에서 마트에서 파는 모닝빵들은 잘좀 푸석푸석거리거든. 네. 그래서 잘안사 먹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샀다니까 사가지고. 네. 그날 또 없더라고요. 뭐라는 거야? 내 반미 그리 무시해야 되니 비스무리하네. 모닝빵이 더 퐁신한 느낌이었어요, 율리마. 네, 가스 버너랑 프라이팬 들고 갔습니다. 또 얘기해줄게. 그래. 그 뒤에 사연이 또 있어, 좀이야. 어떻게 됐냐면, 네. 그날 우리 출근하는 날이지? 출근해서 일다 하고, 막, 아등바등 시간, 거의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여유도 없었어. 근데, 그 상태에서, 집에 부랴부랴 뛰어와서, 소스랑 그 야채, 파프리카, 뭐, 가진 재료들, 햄, 크림이 뭐, 각진 야채 스테이 재료 손질 다 하고 반조리 다 조리해서 볶고 네. 만들어서 또 담아서 들고 왔잖아. 캐리어에 들고 왔다니까. 캐리어랑 가방이랑 들고 우리 보고 준비 진짜 많이 해 왔다 그래서. 네. 여행용 캐리어. 거기에다가 버너 넣고 돈까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지금 먹고 싶네. 어찌 안 될까? 지금 가는? 그 캐리어 끌고 있잖아. 근데 오히려 모닝빵이 나은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버터롤 요즘 슈퍼만 가도 다 파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버터롤로 모닝빵으로 했어요. 근데 역시나 맛있더라고. 그. 근데 약간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 막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 되게 차분하게 먹기만 한다거나. 근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뭐
그냥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대회가 안 끝나서요. 말을 그래도 우리 좀 그래도 잘하지 않아 말 진행 딱딱딱. 보였는지 아빠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콘티를 다 짜가서 예를 들어서 예.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도 저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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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너무 좋 너무 좋다고. 근데 막상 탁 자리에 앉았는데 약간 쫄긴 쫄았어요. 쫀다는 게 약간 너무 어색하고 그리고 긴장이다, 보통은 긴장. 우리가 방송할 때는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는데 앞에 우리를 우리의 앵글을 볼 수 있는 구도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다들 설치가 되어 있어. 근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뭐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안 보이니까 표정이나 눈 시선이 시선 처리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만이랑 내가 정해서 나 많이 뭐 저기 딱 보고 하라고. 네.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꼭 모니터를 세워두고 할 거예요. 말은 뭐 마니님이 잘하셨죠?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마니가 말도 잘했지만 그게요 또 다른 뭔가의 힘이랍니다. 그게 뭔 말이야? 또 다른 뭔가의 힘이 뭐죠? 정말 정말. 제이홉의 연기턴 좀 귀여웠어요. 제이만요 두 분이 같이 방송하니까 혼자 방송하시는 분들보다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네. 했어요. 맞아요. 나 긴장은 안 했는데도 막상 딱 거기 가니까 긴장이 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치킨이 있잖아요 여러분. 치킨이 일반 치킨보다 더 커. 그리고 처음에 닭다리 집어들잖아? 마니가 잡은 치킨보다 내 치킨이 훨씬 더 컸어요. 처음에. 불닭치킨은 맵긴 했는데 깐풍치킨보다 안 매웠어요. 나 깐풍치킨이 더 매웠어. 맞아요. 미나, 미나! 왔어요? 어, 정말. 너 큰일이다, 정말. 고기 기름 다 말랐다, 너. 반가루, 반가루. 아무쪼록 그래도 어 깐풍이 더 맵더라니까 일로 와. 네. 민님아 오빠들 내일 만두 먹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우리 민님아. 아 정말 근데 꽃게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것 같았어요. 깐풍 먹어봤는데 그럭저럭. 그래서 난 불닭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 경롱이 치킨보다. 인정. 짱짱.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화면에 조금 진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 가루도 더 많이 묻히고 양념도 네. 더 진하게 했대요. 그래서 좀 간이 좀 셌어요. 예쁘게 나와야 돼서. 그래서 치킨이 없어? 치킨은 있잖아. 치킨이 없어요, 진짜. 기본 불닭 하나 먹고. 네. 그 다음에 샌드위치 만들었잖아. 네. 마지막에 먹은 게 불닭 거예요. 불닭에. 아, 너무 맛있다. 초코님. 너무 맛있어. 짱이죠. 거기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대회 끝난 후에 이야기 더 많이 해주세요. 미소니즈 오늘 이렇게 채팅이 약합니까? 한국 치킨이 없어? 거기 한국 치킨 가게 없어요? 해외 가도 우리나라 식당들 많잖아. 엄청 매워 보이더라고. 어, 율리마. 거기서 한국 치킨 장사 하면 잘 되겠네요. 근데 있잖아. 매운 거 먹으면 뭐 콧물이 나오잖아. 땀도 나고. 근데 그걸 막 참고 간당간당 할 때까지 멘트 하고 있잖아. 탁. 어. 끊고 한번 끊고 코 풀고 갔어. 그게 좋더라고요. 이게 딱 끊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몇 시에 켜슈? 11시 좀 넘어서요. 11시? 좀 넘어서? 댓글 두 분 응원하시는 걸 만나서 또 좋았어요. 그니까. 너무 크나커. 와인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대부분 그래도. 아, 저는 원래 와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왜요? 달달한, 그러니까 맨날 떨떨한 거 먹고 그러니까 맛이 없었어요. 드라이한 거. 아 율리님 드라이한 거 좋아합니까? 스위트한 거 좋아하십니까?
라인색 있는데 이거 다 마시진 않지, 민님아. 뭐 현지 와인 마시나요, 꽃길님? 저 하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닦게요. 드라이한 거부터 타다가 저 못 먹겠어요, 드라이한 거는. 나중에 되면 드라이한 게 더 맛있어져요. 맛이가 없어. 저요! 아, 스텔라님 와인 좋아하십니까? 와인 저렴해요, 이태리는. 와인 좋아하시면 그 국내에 계시면은 와인 근데 엄청 많이 마시면 다음날 머리 아프긴 해. 근데 추천해드리려고 그랬죠. 아, 드라이한 거 좋아하세요? 저도 드라이한 거 좋아하는데 근데 뭐든지 저는 약간 시원하게 차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와인은 무슨 와인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쉬긴 하는데 많이 또 아침에 또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좀 차게 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전 레드 와인을 여러분들 얼음 넣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특히 드라이한 거 있잖아. 네. 드라이한 거나 스윗한 거 얼음 네.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물보다 싸요. 저는 그래서 와인 마실 때 얼음 꼭 넣어서 먹어요. 그치? 율님 좀 아시네. 근데 대부분 와인이 무슨 얼음이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와인 얼음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끼안띠 좋아해요. 그건 뭐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샹그리아 같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과일 맛이 조금 많이 나는 그 약간 멀티 와인 같은 건데 네. 이 친구는 약간 저렴한 와인 중에 속하긴 한데 맛있대요. 가성비가 쩔고 양도 보기도 엄청 크잖아. 양도 많고 네. 맛도 있어. 이 친구도 시리즈별로 있어. 드라이한 거 더 달달한 것도 있는데 한 잔 해보실까요? 저 얼음 한 두면 넣었어요. 첫 잔은 그냥 마셔요. 그래요. 달달한 와인은 좋더라고요. 오, 스텔라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틀려요. 네. 맞아요. 맥주에도 얼음 넣어도 맛있어요. 우리 근데. 맥주에 얼음 넣어서 마시잖아요. 만인이 바로 마셔버렸네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셔야죠. 여러분 와인잔이 왜 큰 줄 알아요? 입구가? 왜요? 와, 모르세요 만인이? 까먹었어요. 그리고 와인잔을 항상 가득히 안 따르잖아요. 조금만 따러요. 왠 줄 알아요? 흔들어야 돼서? 흔들어서 냄새를 맡고 많이 마시라고요. 와인잔이 이렇게 돼서 입구가 되게 넓고 크잖아. 그리고 와인을 가득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많이 따르면 조금만 기울여도 내 입속으로 쏙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조금 따르는 이유고 조금 따르고 입구가 넓은 이유는 네. 많이 제껴야 돼요. 와인잔을. 네. 그럼 어떻게 돼? 코가 와인잔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냄새와 향기와 같이 마시게 돼요. 그래요. 아셨나요? 아, 배부르다. 말이 없노. 네, 오늘 다 저녁들 뭐 드셨어요? 한 번 더 먹었겠죠. 외식하신 분. 특별히 뭐 다른 거 드신 분 계십니까? 외식이요? 네. 와인 만나서 세병 클리어 하다가 그 다음날 빙글빙글 빙글빙글 처음 만두 먹었어요. 밥 먹었죠. 끼안티도 품종이에요. 시라즈 까보네 숑비뇽 멜로 뭐 이런 것처럼요. 우리 스텔라님은 와인 좋아하시나 보다. 이태리에서 자주 드시나 봐요. 물보다 싸니까. 와, 외국에도 보면은 막 보드카랑 막 데킬라 이런 거 달고 살잖아요. 그러게요. 막 휴대용으로 다들 맛있는 거 드셨네요. 좀 은은하게 취하면서 탄산으로 약간 시원한 맛을 즐기고 싶어서 보통 맥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와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부담 없이 편하게 마시면서 네. 은은하게 취하면서 네. 아, 저희 그리고 투표는 6시입니다. 저녁 6시고 이따가 하이라이트 영상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홈플용인데 아모르라는 적포도 와인이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와인이 그건 괜찮을 거예요. 그것도 달달해요?
그 마늘 약간 스윗한 거. 네, 스윗. 나는 이슬이 톡톡. 아우 정말 물 마시네요 미니마. 물보다 비싸요. 우리는 근데 방송에서 네 사강 그 영상 만두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따로 우리는 녹화했잖아. 다른 몇몇 분들은 다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다들 그 하는 게 더 즐거운가 봐요. 그런가 봐요. 방송하면서 하는 게.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버티라고? 물 아니요. 그거 마시고도 취하는데 아 그래요? 이슬 톡톡도 술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이 마셔요. 요즘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니님 댁에 네. 부모님이 아버님이 조금 편찮으셔가지고 아버님이 일을 잘 못하셔가지고 부모님이 같이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요즘에 마니가 아침에 일찍 가서 부모님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다시 매장 와서 일하고 출근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내일은 또 다녀와야 돼서 오늘 또 늦게까지는 방송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보고 있을 지금 우리 미소님 꼭 얼른 빨리 약 잘 챙겨 먹고 그 몸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건강 챙길 수 있는 그 음식 좀 챙겨 먹고 해요. 뭐 잠실에 갔습니까? 갔습니까? 잠실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좀 먹고 해요. 그쵸. 엄마 밥 좀 좀 먹고. 그래. 얼굴에 빠졌습니까? 저 살은 지금 아직 안 빠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짠. 술이 잘 들어가네요. 뭐? 빠져 보여요. 몸무게는 그때 살짝 빠진 이후로 또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맛이야. 힘들게 샹그리아 안 만들어서 드셔도 돼요. 요거 드시면 요거 진짜 딱이야. 가성비처럼 맛도 있어. 끝맛은 요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요거 뭐지?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들어있는 거는 은근 독해요. 은근 독해. 뭐라는 거야? 진짜로. 그래요? 예. 이건 어때? 요게 더 집게가 있고 요게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율림 건강하게 사십시오. 맛있다. 가끔씩 뭔가 할 일 많을 때 있잖아. 뭔가 네. 정리할 것도 있고 뭐 특히나 아니면 영화 한 편 본다든지 이럴 때 같이 예. 곁들여서 마시면 진짜 최고예요. 특히 여름에 얼음 동동 띠 얼음 넣어가지고 마시면 진짜 좋아. 인정. 하루 이틀 이니 오빠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 거. 와인 잔이에요. 물컵 같다고? 근데 혼자는 와인 잘 안 마시겠네. 어 왜요? 혼자 와인 더 잘 마시지 않아요 율리마? 저는 혼자 와인 되게 잘 마시는데. 그치 나는 가끔씩 네. 와인 잘 마셔요. 그래서 한동안은 맨날 사둬놓고 와인 잘 마셨어. 자 여러분 샹그리아 만들어 볼게요. 봉성 샹그리아. 배로 좀 더 따라주세요. 배로 샹그리아를 만들면요 네 맛있지 않을까요? 아 그 전에 먹어봤잖아요. 오렌지가 제일 맛있죠. 그래요. 아우 정말 정말 물이든 무슨 고체든 뭐 다 아자 걸리시네요 이분. 이거 이름이요? 리빙스톤 셀러스 샹그리아. 이거 자체가 샹그리아예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이거 샀어요. 그래서 항상 와인 먹고 싶을 때는 이거 하나랑 진짜 딱 드라이한 거 두 가지를 사서 먹거든요. 네. Oh, Shangri-La. 누구든지 드셔도 약간의 달달 상콤한 거, 그냥 스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맛있다고 할 거예요. 제가 와인도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적당히 먹어봤는데 팩 와인은 먹어봤어? 아니요? 팩 와인도 있어요? 팩 와인은 안 먹어봤는데. 근데 이번에 그 외국에서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와인 좀 저렴합니까 여러분? 특정 거기만 그래요. 아, 거기만 저렴한 거예요? 네 포도가 엄청 뭐 땡볕 이런 거에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슬라니에
팩 와인도 있다고? 더 저렴해졌습니까? 팩 와인은 얼만데? 병 와인도 있는데. 팩 와인의 장점이 뭐예요, 그럼 밀리마? 그러게요. 휴대성? 어디야? 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코도몬스가 너무 잘 됐다고, 더워서. 거기야, 프랑스 아니고 그쪽 지방이죠. 벨기에 뭐 아닌가? 지금도 저렴한데요. 아 그래? 아 그래? 근데 와인 만들 때 영상 봤는데 삽으로 펄로 퍼고 발로 밟고. 그쵸. 대신에 위생 그거 한 번 더 새 거를 갖다가 신고 하겠지. 우리나라도 큰 삽으로 하잖아. 와인 좀 괜찮은 거 3유로 정도 해요. 아 그래요? 3유로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한 맞춰볼까? 1년에 1,400원? 한 뭐 만 원 돈 안 하겠는데요? 맞나요? 만 원. 너무 크게 한 거 아닙니까? 아 9천 원 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지금 1유로가 한 1,400원 1,500원 하는 거 같아요. 그거 9천 원 돈 하겠죠. 그러면 5천 원. 아닌가? 아 잠깐만. 아 나도 그 정도 생각했는데. 아 착각했구나. 2,800원. 아 3천. 아 5천 원 돈 하겠네 그러면. 팩 와인 모델 한혜진이 잘 먹는다고 나 혼자 산다에 나왔어요. 4,500원이요. 한 그 정도 하면 1,300원, 1,500원 하자. 갑자기 만원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3,000원으로 생각했어. 1유로요? 1유로예요? 잘못 계산했죠. 유로면 놀러 가지도 못해. 머릿속에는 1,400원 정도 생각했어. 1,500원 또. 근데 계산을 잘못했네. 미안해. 니는 살면서 실수 안 하죠. 니 두고 부자님. 아우 민님 이래야지. 아우 민님 실수하면 난리납니다. 오타 나오기만 하라 너. 니 꽉 다물고 한글날 지난지 얼마 안됐다 니 오타 나기만 해봐라네요. 어? 헐 5천원짜리가 20만원 정도 와. 그렇게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와 몇배 뛰기에요 대체 이거? 야 그거 와인 수입해서 팔면 부자 되겠는데요? 40배 40배 와 입맛이 더 빠져서 스탈린 아무 와인 못 먹겠어요 그러면. 와인테크라는 거는 해외에서 직수입해서 뭐 이렇게 판다 그런 거예요? 민님 이 찡찡이 큰일이다 큰일이야. 오갈스만 앉아. 예? 내일 사놓고 그 나중에 없어지면 고가로 판대요. 아 와인테크 그러면은 그 창고가 좀 커야겠네요. 돈 많이 벌려면. 아 그냥 세일하는 거 1유로 정도 되는 거 사먹을. 와 엄청 싸도 그러면 진짜. 그치 그렇네요. 그 아 그렇구나. 마주 왕자 술 한잔 기울이며. 어 마주 앉아 술 한잔 기울이며. 닉네임이 다 들어간. 어제 방송 카메라에는 오빠들 미모가 열일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샷이 앵글이 뭘 위해 찍는지 몰랐어. 그래서 진짜 우리 어깨까지 이게 딱 간당간당하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옆으로 계속 붙으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었던 거야 계속. 너무 붙어있었죠? 근데 그렇게 붙어있어야 된다고 하게 해가지고. 네. 피켓 만들어요 솔림. 내가 제이와 많이 팬이다라고 티내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솔림 책임져요. 그리고 언제 온다? 시상식 때 온다는 거야? 아니면은 누가요? 결승전 촬영할 때 온다는 거예요. 시상식 때. 시상식 때? 19일날. 아 그때 번개할까? 네? 그때요? 그 다음날 만나는데?
다음날 만나도 이제 정보 못 오는 사람들 있잖아. 조명 감독님한테 조명을 빵빵하게 해달라고 해봐요. 그때 조명이 3개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모니터 환경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좀 근데 괜찮아 뭐 아니어도 그냥 우리만 열심히 하면 그 마음 다 알아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있는 그대로 또 봐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전에 뭐 다른 분들 뭐 잘 드실 때는 다른 분 잘 드신다고 하시고 또 오늘은 또 우리가 잘 먹는다고 또 좋아 보인다고 또 하시고 직업병이신가 봐요 그분들도. 근데 이게 진짜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편집까지 다 하고 이거 뭐 다 해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대회할 때 그 참가자분이 편집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다 뭐 해준다든지 이게 그게 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8강까지가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니까. 예. 거의 지금 4강까지 완료된 게 일주일이죠. 4강까지 완료했으니까 저희는. 그렇죠. 4강까지 다 했으니까. 네. 엄청 빠듯하죠. 오히려 결승이 좀 여유로울 것 같아요. 그 이번 다음 주가 좀 여유로울 것 같아요. 창갑이 뭐야? 아무쪼록 좀 많이 좀 신기하고 믿겨지지 않고 그 되게 의외였어요. 저희 그리고 오늘 발표 전화 왔을 때 전화로 와서 알려준다고 했잖아. 네. 아 아프리카 본사에서 아프리카 주체가 아니야 채민아. 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아씨 주식회사 그 조이뉴스 24 뉴스랑 주식회사 파이라는 곳에서 주최를 하고 네. 우리 또 벤츠님을 또 메인으로 초청을 해서 또 이뤄지는 컨테스트 대회입니다. 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항상 알려주는데 학부터는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알려주는데 오늘도 막 둘이서 있었는데 전화가 막 오니까 마니가 막 전화 왔어요. 왔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둘이 다 같이 들었는데 네. 조이24는 되게 많이 오래된 거예요. 인터넷 그 신문 기사 신문 네. 오래됐어요. 인터넷 신문 그 회사예요. 거의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네. 조이뉴스 많이 나올 거야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보면 그 파야라는 주식회사도 20년 됐어요 거의 이제. 거기도 20년이요? 네. 오빠들 짱! 재민이 고마워. 중요한 거는 4강 진출을 했잖아. 네. 4강 진출자까지 뭐 본인이 원하면 아니면 원하면은 뭐 전속 계약을 하고 앞으로 매니지먼트 뭐 팍팍팍 뭐 밀어주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잘 봐야 되겠죠.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가지고 아우 정말. 근데 오빠들은 본업이 그치 본업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살인적인 스케줄이나 이런 건 네. 없어. 거기 계약을 한다고 해서 막 저희가 끌려다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그치 뭐, 촬영 있을 때만 뭐 빼고 하는 거죠. 좀 열렬하게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나마 오빠들은 쉽게 말해서 우리 장사하니까 이제 고객한테 예약을 좀 미룬다거나 스케줄 조정을 해서 잡아서 하니까 그나마 다행히 우리가 막 직장인이었으면 힘들었을 걸요. 네. 다음 날 출근해서 막 존다든지 막. 그렇죠. 네, 오래 됐습니다. 조이뉴스랑 파양. 아, 근데 막상 만두까지 먹는 것까지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치킨 먹는 데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좋기도 한데 아 그래 여기까지가 어디야 그랬는데 또 만두 먹는 것까지 되니까 지금은 진짜 그냥 만족. 너무 감사하고 만족. 꿈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이 좋아요. 대신에 손님들한테 욕 먹어. 네. 혼나요. 막 스케줄 시간 같은 거 조율 막 하고 막 하니까 따로 뭐 여러분들은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제이원이에게?
없으시쥬? 곧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없으십니까? 어. 그리고 오늘도 내일과 마찬가지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이와 마니가 너무 기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네. 깜짝 방송을 켰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좋은 거, 좋은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너무 좋았고요. 좋죠. 그리고 투표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든지 뭐가 됐든 우리 지금 더 현 생활에 더 충실하고 방송은 방송대로 더 열심히 잘 해볼게요. 여러분도 제이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세요. 또 소중한 투표 한 표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또 맛있는 먹거리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와 많이 사랑해 주세요.